저희 그 후원 페이지로 오시면 자 여기 후원회원 신청하기가 있고 여기에 단체 목표를 보여주는 이런 설명들이 몇 가지가 앞에서 먼저 나오고요. 네. 그리고 기본 정보를 물어보는 부분에다가 뭐 이고잉 그리고 엔터를 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. 이메일은 뭐 igoing@igoing.net 네, 전화번호는 010-0000-0000 엔터. 그리고 여기에서 계좌 이체를 할 것인지 신용카드를 쓸 것인지를 선택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물어보는 내용이 달라집니다. 이게 타입폼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인데요. 자, 계좌 이체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예금주를 물어보는데요. 신용카드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후원 기간을 물어봅니다. 즉 앞에서 무엇을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뒤에서 물어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. 즉 타입폼이라는 이 서비스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좀 더 지능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까지 쭉 입력하고 제출을 누르면 이제 저희 단체로 전송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전송하는 정보는 저희에게 진짜로 전송되는 거니까 테스트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제출까지만 안 누르시면 됩니다. 꼭 부탁드릴게요. 예.